지난 시간에 기떴다 방잠땡에서 따까지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이제 수업 방해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저 제주도를 열몇 번을 갔어요. 왜 제주도를 여행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 애들도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고 또 애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학교에 한두 명 있으면 그 학교 선생님들 전체가 다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아이인데 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빈틈을 타서 딱 공격을 해가지고 수업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머리가 애가 똑똑한 애예요. 들린 말에 의하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는 말도 들리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애가 그렇게 수업을 공격하고는 해가지고 제가 이게 참 특이하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부모님 면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나오시고 그냥 아버님이 학교를 나오셨어요. 그 아버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애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좀 제가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 아이 스토리를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얘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예, 그 중간고사 볼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다. 그러다가는 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애가 전교 2등을 했는데 엄마가 애를 막 나무랐다는 거예요. 전교 2등 했다고.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지나요? 근데 애는 여기서 반발을 해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를 학교 시험에 백지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애가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2학기 때이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애가 백지를 냈다고 화가 나서 자살을 시도한다?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 근데 그일 이후로 엄마가 이 아이를 보살펴 주기는 그냥 밥도 안 해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아이의 상황이 싫다를 풀리듯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얘는 우리 반에서 집이 가장 먼데 가장 일찍 오더라고요. 가장 먼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채팅창에다가 참가해 보실까요? 왜이 아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집이 먼데도 일찍 등교를 했을까요? 채팅창에 오케이. 네. 맞습니다.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학교 끝나면 그 먹자골목에 가서 밤 10시까지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해요. 고2가. 왜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예.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애에 대한 이야기를 쫙 레포트를 써서 교과담임들한테 드렸죠. 그랬더니 교과담임들께서 다들 놀라시고
저한테 공감과 위로의 문자를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 메신저 안에다가 교과 담임 선생님들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반에 이제 평화가 찾아듭니다. 왜냐? 싸움이란 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애가 타는데 선생님들이 옆으로 자꾸 피해 가시잖아요. 애가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한 애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실 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빠와 면담을 하던 그날 저는 늘 학교 끝나면 산에 바로 갑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들 지금 아까도 스트레스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능하면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좀 공부하시는 거 힘든 거거든요. 그때 피로를 푸세요. 그날 하여간 교사는 프로답게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그날 전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합니다. 김밥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저녁을 보통 해결하고 들어가요.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저녁 준비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저는 그냥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거기 산에 올라가서 한강을 쭉 내려다보면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만 어느 순간 제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왜 어떤 두려움이 제게 다가왔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네. 힌트, 초성 퀴즈 드릴게요. 채팅창에 아이가 행여 극단적인 선택, 뭘 하지 않을까? 채팅창에 답장 주세요. 어렵지 않으실 어려울까 쉬울까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답을 쳐보세요. 잠을 주무시나? 잠 깨워요? 네, 이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네요. 네, 제가 이게 다 그 강의할 때 쓰는 상품들이에요. 이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 잠자는 애들 깨울 때 쓰는 무기예요. 이게 특히 이제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의 신체 접촉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잠을 깨워야 되는데 이 뽀로로가 아주 좋아요. 이 선생님께 전해드리지 못해서 요건 뽀로로 마이크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네, 제가 그날 아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두려웠던 거는 애가 자살하지 않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왜냐? 이 린다 엘버트라는 분이 Cooperative Discipline, 협동훈육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책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업방의 행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뭐냐? 학교에 나와 화를 푸는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연구죠.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분노 조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느낀 거죠. 저는 아, 이 녀석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정말 전전긍긍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아침밥은 먹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침밥은 먹어야지. 애가 말이죠. 그 학교에 나온 거 보면 그냥 아침에 등교할 때 뒷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애들 관상 봅니다. 아침에. 애들 그 기분 상태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는 절 앞에 사천왕 살고 얼굴을 하고 들어와요, 교실에. 그러다가 오후 되면 얼굴이 펴져 있어. 그게 뭐냐? 오전 내내 정말 지랄을 하는 거야. 수업 저 선생님도 수업 저격하고 수업 잡아뜨리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애가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담임으로 살 일이 뭐다? 뭔가 먹여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냥 먹이기에는 얘 자존심 상해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자, 아까 얘가 우리 반에서 집이 가장 먼데 제일 일찍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교 일찍 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상을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일찍 나오면 거기다 이제 일찍 나오는 애들에게 선생님이 약간의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걔를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서 집안에 이제 우리 집 애들은 그 카스테라 종류의 그 빵을 잘안 먹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김영란법 없을 땐 이런저런 빵, 케이크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교사들한테. 그럼 그거를 제가 우리 애들도 안 먹고 하니까 그냥 교실에다 갖다 잘라놓고 일찍 온 사람 선착순 몇명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 아침을 그 미흡하나마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커피포트도 하나 사서 애 차도 이거. 근데 이 따뜻한 차를 이렇게 또 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쪽, 제가 원래 여기까지 원래 1교시 하려고 했던 건데, 요거는 지방체조예요. 이게 앉아서 가능한 체조거든요. 이게 이제 온라인 학교 수업하실 때, 비대면 수업하실 때, 애들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거 같이 하시면 선생님도 피로 회복되고 애들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그랬는데, 박지성 월드컵, 박지성 체조 유튜브에서 박지성 체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자, 같이 척추 체조. 디스크, 허리 디스크 걸리면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예, 이런 소리가 나요. 어휴, 자, 선생님도 피로가 풀리죠? 우리도 풀고, 애들도 집에서 수업할 때 그거 풀고, 한번 더. 박수 소리가 나게. 네. 예, 총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체조, 실내 체조, 집콕 체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섯 분 계시네요. 디지털 전자고등학교, 제천산업고등학교 이렇게 여섯 분이 계신데, 고등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이제 공부를 내신이 낮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이제 경우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잠만 잔다고 많이 속상해 하실 수 있는데, 애들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시고 그런데 무기력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대체 얘네들이 엎드리는 아이들을 분석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는 이렇게 얘가 얘, 이 녀석은 비교하는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특수반 애가 39등인데 얘가 38등을 아니지 특수반 애가 38등 얘가 39등을 해요. 그래서 아참 신기하다 너 어떻게 참 근데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잡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얘가 소녀시대 그룹의 팬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애들한테 그 주소를 알아서 들어가 보니까 얘는 평균 한 3시, 새벽 3시쯤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 달면 댓글 달고 답글 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DCD 나오면 새로 직찍이라고 하더군요. 직접 찍었다 그래서 또 올려주고. 근데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연 방문객이 100만 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미 사실은 이런 아이들의 재능을 빨리 3월에 파악을 했으면 얘한테 많은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얘는 블로그 운영자니까 뭐 카페 운영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애들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 무기력해서 자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것들을 잘 수렴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수업 중에 잠자는 애. 근데 얘는 이 아이는 요 만화를 그린 아이는 실은 잠은 안 자고요. 그냥 사이버 잠이라고 할까요? 그냥 교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요히 45분을 지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손 하나 깎으다가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애. 근데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쿨하게 한마디만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선생님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 바보라 이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아이의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그 안에 만화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 구경 좀 해도 되니 만화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옳다. 어차피 얘 공부 안 했잖아요. 영어 시간에.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만화만 그려달라. 이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을 만화를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냅니다. 단어를 이렇게 그려냈어요. 이게 선생님들은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보셨나요? 저는 그 중에 선생님들은 저는 이 윈드 10번 윈드 바람을 이렇게 표현해낸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이게 지금 누렇죠? 이게 94년도 종이인데 여기 이 단어를 이렇게 지우고 밑줄을 그어서 애들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그렇게 시끄럽던 애들이 이 문제, 이 학습지를 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와. 그래서 이미 애들 사이에서는 이 아이가 만화 천재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역시 아무개 정말 잘한다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까지 있고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지금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애가 공부 못한다는 편견을 갖지 마시고 얘가 도대체 어디에 꽂혀 있나라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만화에 꽂혀 있는지 게임에 꽂혀 있는지 게임도 수업에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 있는 애 블록쌓기 그래서 저는 마인크래프트로 800단어를 네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한 30단어 정도를 저한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저보다 바쁜 애입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1000등 안에 드는 BJ예요. 그렇게 애들이 잘하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 그러면 이 아이가 눈 뜨고 잤던 이유는 뭐냐? 졸려서 그런 게 아니죠. 뭐 해서? 내 수업이 자기 스타일 아니냐. 지루해서 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특히나, 이것도 다음에, 여기 요거 제 수업하던 이 전형적인 수업 방식입니다. 우리는 애들을 교과서를 시험 범위에 내에 교과서를 한두 쪽씩 분양을 해주고 뭔가 표현해봐라. 파워포인트를 잘하면 파워포인트를 하고 만화를 잘 그리면 만화를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뭐 수행평가 기준을 바꿔서 결재받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들 무기가 교과서 세팅. 전원이 잠깐만요. 전원이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 노트북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과 세트인데 선생님들 교과 세트를 보통 부에서 잘못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위 몇 프로만 적어줘라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수업에 상위 몇 프로만 성취하고 다른 애들은 아무 성취를 안 했느냐? 그건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 할때 오리엔테이션 첫 대면 수업 할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첫 시간에서는 세특에 여러분의 세특은 5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그런데 선생님이 500자를 다 채워줄 줄수 있다. 어떻게 채워주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은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수행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에 한 만큼 생활기록부에 입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시간에 이걸 나눠줬어요. 거기 보시면 뭐 타이포셔널 단어 그리기 창의 소용을 보임 매 시간 진행 포트폴리오 수행 교과 계속 학습지 계속 다 풀었다는 얘기고 학습 준비를 잘하고 학습 준비물 잘 이건 학습 준비물을 정보 파일에 잘 뽑았다는 얘기고 예. 뭐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게 해서 500자를 미리 해주고 이거를 학년마다 가면 자기가 한 것만 형광펜으로 칠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반에 이거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한반 생활기록부 세트 입력하는데 채 30분이 채안 걸리더라고요. 괜찮죠? 그리고 요즘 특성화고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더 추천서가 필요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미대를 가는 아이인데 미대가 저한테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애한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수행평가가 다양하면 뭐 근데 이 추천서를 제가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그냥 팩트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1학년 1학기 때 얘는 수행을 이렇게 했고 트리를 표현했고 2학기 때는 빌 게이츠 인터넷 중독 단원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그만 그림을 이렇게 자기가 그렸고요. 이 기말고사 과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남녀평등이 주제인 단원에서 남자도 가사일을 해야 한다.
가사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해야 한다는 주제인데 이걸 교과서에 없는 그 그림을 내가 상상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쩔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저는 내가 써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추천서 쓰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누가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이 쓰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학교에서 그 내용 생활기록부 쓰는 거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여기 보시죠. 아까 여기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는 풍부해진다. 여기서 찾아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편안하죠. 애들은 애들대로 좀 좋은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여기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그 MBTI 검사하면 선생님들은 I가 많을까요? E가 많을까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I인가요? E인가요? I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I가 많아요. 그 아이가 월등 많은데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요즘 애들 이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애하고 말하자면 궁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대립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좀 이제는 자기 스타일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얘는 그 엑서사이즈 제가 영어를 아까 보면 만화로 그렸지만 몸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 엑서사이즈 윗몸일으키기를 네, 좀 이상하죠. 이게 그 당시 수행평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행평가 5점짜리예요. 5점짜리인데 얘가 지금 윗몸일으키기 300개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야 5초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실은 제가 이 녀석이 체대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졸업생 중에 체대 간 애를 이렇게 제가 멘토로 해줬거든요. 저는 이 휴대폰 카톡 친구가 12,000명이에요. 졸업한 애들도 차고 이렇게 모아둡니다. 왜 그러지 않냐? 가만히 보니까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지도가 이게 곧 훈육이 되겠구나.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다른 친구로 멘토링으로 졸업한 애를 재학생과 연결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선생님이 단톡방을 열어줬더니 선생님 그 형이 그 윗몸일으키기 그렇죠? 윗몸일으키기 만점이 1분에 65 여자의 경우 1분에 65개 됩니다. 그 남자 70개 된다. 근데 30초에 30개 하는 거와 1분에 60개 하는 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배 끊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이 그 1분에 70개를 해낼 근력이 생기려면 300개를 하루에 300개씩 꾸준히 하라고 연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철력이에요. 이렇게는 이렇게 엉뚱합니다. 이런 애들이 우리 교실에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던 애거든요. 근데 이 아이 속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고 얘가 워낙 내신이 안 되니까 체육관은 못 가고요. 사회체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활기록부에 이전의 지필평가보다 성적이 올라간 학생을 알 수 있는 성적
비교 탭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 모르시더라. 아, 좀 안타까운데요. 이거 여기 성적 네이스에 들어가셔서 성적 탭에 들어가서 비교라는 탭이 있는 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여기다 뭐라고 검색창에다 검색을 넣으면 지난번 시험보다 성적이 올라간 애들 반도 쭉쭉 리스트가 됩니다.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자,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이거 하시면 오늘 수능에 새로운 축, 서로 새로운 무기를 얻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검색할까요? 컨닝 하셔도 되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거 드래그하면 답 나옵니다. 노래를 하나 또 틀어드려야 되겠네. 네, 어렵죠. 이거 맞춘 분을 제가 전국 연수 다니면서 단 한 분도 이거 맞춘 분이 없었어요. 플러스 1로 검색하는 거. 검색창에 플러스 1로 검색하면 이전 지필평가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그 학생들 리스트가 이게 생활기록 하도 바뀌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시면 주소 링크된 데 가시면 제가 이렇게 내신 성적 향상상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인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 나오면 이렇게 애들한테 위 학생은 기말고사를 열심히 이건 바꿀 수 있어요. 기말고사를 열심히 해요. 향상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하고 생활기록부 종합의견란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이상을 주게 되면 전교 맨날 꼴찌하던 애가 꼴찌에서 2등 해도 이렇게 담임 영어 선생님 직인까지 찍힌 이런 상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점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기가 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수행이라는 무기가 있고 세특이라는 무기가 있고 이렇게 추천서라는 무기가 있고 이렇게 상장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한번 신나게 이제 남은 기간 이런 것들로 세특 내가 나 우리 이제 이 올해가 3개월 남았네. 더 남았는데 그 500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 애들하고 으쌰으쌰. 또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온라인은 더 공유가 쉽죠. 저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의 요체를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낯선 행동은 여섯 가지 뭐가 있다? 있었다, 방잠땡, 여섯 가지 낯선 행동이 있다. 네, 이제 수업을 마칠 때가 됐네요. 요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끼떴다 방잠땡 말씀 나눴습니다. 그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하나같이 무엇이 있다. 예, 우울감이 있더라. 그런데 이 우울감을 치유하는 것이 두 가지 약인데 백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백신과 소속감이라는 백신입니다. 오늘은 이 자존감을 주로 얘기했고 수업을 통한 자존감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낯선 행동을 예방하려면 애들이 뭔가 자꾸 시켜야 돼. 근데 어떤 걸 시키냐? 자신의 끼를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특으로 프로젝트를 기말에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세특. 내가 선생님이 그동안 해온 거 여러분들 한거 이렇게 하고
예시로 해서 그 파일 나눠 주시고 자 이제 500자를 더 채워보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소속감은 학급 운영을 통해서 소속감을 향상시키셔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생활지도였기 때문에 자존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낯선 행동을 도사가 되는 방법은 여기 가셔서 119 학교에 불이 났다는 거죠. 체벌이 금지되어서 학교가 불이 났는데 이것을 퇴치하려면 어떻게 한다? 119 여기 다 이걸 여기서 가셔서 제가 책받침을 만들도록 딱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애들을 해보시죠. 자, 오늘 수업의 마무리. 6대 낯선 행동, 끼떴다, 방잠땡, 끼는 뭐? 기어들기. 떠는 뭐? 떠들기. 따는 뭐? 따지기. 방은 뭐? 방해하기. 잠자기, 땡땡.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선생님들께 요거 제가 방송 출연을 최근에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강의 주제가, 방송 주제가 좋아서 이번에 출연했던 게 지금 행복한가요? 교사의 우울과 소진을 다룬 주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그냥 이런 주제라면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제가 출연했던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10분 남짓 되는 영상인데 9분 30초네요.